전쟁 등을 피해 다른 나라로 탈출한 난민들에게는 법적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야 하는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난민 인정 비율은 단 1%. 이 1%의 벽을 넘지 못해서 가족과 8년 동안 만나지 못한 사연을 박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공장에서 밤샘 근무를 마치고 나왔습니다. 예멘에서 전쟁을 피해 우리나라로 온 하산 씨입니다. 벌써 8년이나 됐습니다. My boss, good man. 하지만 집에 오면 혼자입니다.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가족을 데려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그 사이 아내 뱃속에 있던 막내는 8살이 됐습니다. 어리기만 했던 두 딸도 숙녀가 됐습니다. No, I think when I come Korea, family come to Korea. Said, yeah, every time said. My wife every day cry.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은 1% 정도입니다. 그만큼 까다롭습니다. 대신 대부분 하산 씨처럼 매년 자격을 갱신해야 하는 인도적 체류자로 살아갑니다. 합법적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지만 가족을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. 단순 노무직으로만 일할 수 있고 기초생활도 보장받지 못합니다. 특히 해외로 나가면 다시 들어오는 게 힘듭니다.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살 수 있는 다른 곳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. 가족을 데려올 수도 선뜻 만나러 나가지도 못합니다. 예멘에서 전쟁을 피해 온 오마 씨는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. 최근 가족이 있는 인도네시아로 간 겁니다. Big bomb like dropped next to the house. I don't know how to explain this. It was like a dream to me, you know? 하지만 기쁨도 잠시뿐입니다.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데 다시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. 최근 하산 씨를 비롯한 인도적 체류자들은 가족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현 제도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. JTBC 박지영입니다.